경남 브리핑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6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해 운행합니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전체 127개 노선 가운데 28개 노선이 조정됐으며 공단 순환버스인 520번은 폐지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6월 18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시민 민원이 계속돼 노선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5일 밤 9시 1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의 한 수산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70여 제곱미터 공장 한동과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철이죠. 뜨거운 햇빛을 피해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러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칫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수상 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166건에 달했습니다. 서프보드 관련 사고가 59%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는 각각 9.7%, 4.8%를 차지했습니다. 서프보드 사고는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고 수상스키는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에 부딪힌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활동 시 장비를 먼저 점검하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또 활동금지 구역을 반드시 지키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웠던 평범한 여름을 힘들게 다시 맞이한 만큼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휴가철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다음 달 9일까지 권역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도심권 위주로 창원권과 마산권, 진주권과 김해권, 거제권으로 나누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권역별 외 지역에서는 식당가와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 음주운전 의심 신고 다발 지역에서 상시로 단속합니다. 올해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단속 건수는 432건으로 이 중 면허 취소가 359건, 면허 정지는 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안군이 이달 말까지 송아지 구제역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접종 대상은 관내 한우와 젖소농가 330여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2개월 된 송아지 1,800여 마리인데요. 함안군은 올해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암종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만 18세 미만 소아암 대상자는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진주 수서행 SRT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수서행 SRT는 진주에서 마산, 창원, 김해 진영, 밀양을 거쳐 환승 없이 서울 수서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하루 왕복 두 차례 운행됩니다. 수서로 가는 진주 첫차 시간은 아침 7시 8분, 다음 열차는 오후 4시 47분이며 수서에서 진주로 오는 첫차는 낮 12시 4분, 다음은 저녁 7시 25분으로 총 3시간 33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